자, 66. 드로트. 드로트. 드로트 뭡니까? 그? 어? 드로트. 어? 뭐지? THROUGH. GH. 드로트. 통과하다. 드루. 드루트. 통해서. 자, 프리포지션. Prep. Into. One side. One side. 콤마. 콤마. And out at the out other. At the other. 통해서. 뭐 안에. 한 면에.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안에 들어가는 거, 한 면에서. 그리고 나오는 거. 그렇지. 뭐, 그, 다른 쪽에서. 그렇지. 면에서. 그러니까, 요즘 가장 유명한 그 맥드루잖아, 맥드루. 그 맥도날드 그 할 때 그 차 들어가가지고 주문하고 조금 돌아가면 거기서 계산하고 그 받잖아. 뭐, 이렇게 표현했나?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 위에 말을 줄인 말이야. 그 보통 글자는 다 나타내면 그 간판 값이 많이 들니까. 자, 이거 example. Water. Water. Fruits. Flows. 플로우스. 드루. 드루. This pipe. 파이프. 물은 흘러요. 그렇죠. 뭐 통해 뭐 이 파이프를 통해 그렇죠. 배가 그렇지. 통해서. 어. 자. 67. Throughout. Throughout. Adverb. Adverb. In every part. Every part. 어? 부분마다? 예. 어? 완전히. 완전히? 예? 그러니까 완전히 흘러가버리면 돼가지고. 이런 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통해서 쭉 나가버리는 거.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every part은 뭐야? 안에? 어, 외부분 안에. 그러니까 각 부분 안에. 자, 이거 example. The house. House is painted. Painted. Throughout. Throughout. 와, 이렇게 긴 단어를 잘 쓰네. 그 집은 뭐 페인트 칠해졌어. 그렇지, 그렇지. 완전히. 그렇지. 그러니까 전부 다 칠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in every part가 각 부분 부분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부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건가? 그 컴플리트랑 좀 비슷한 뭐야 비슷하지만 다른 구성이 있는 건가? 다 비슷비슷하게 구성이 돼. 어. 자, 16A. 어. Draw. Draw. 어? Draw. THROW. W. Draw. 던지다. 그렇죠. Verb. Verb. To send. To send. Through. Through. The air. The air. By a sudden. By a sudden. Movement. Movement. Or straightening. Straightening. Straighten, S-I-N-G 붙인 거.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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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ght에서 E-N 붙이고 E-N. I-N-G 붙인 거. I-N-G? Straightening. Of. Of. The arm. Arm. 근데 이것도 드로우하고 어원이 똑같겠다. 던지는 게 어딜 통해서 가는 거잖아.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보내다. 뭐, 그 공기 통해서. 한 갑작스런 움직임 또는 그 스트레이텐. 스트레이트가 뭐예요? 뭐 직선적인 거. 그렇지, 잘하네. 인 것에 의해. 뭐, 그 팔에. 그니까, 직선적인 거고, 스트레이트가 직선적인 이런 말이야. 스트레이트니, 그 직선적이다. 동사고, ing 붙이니까, 그러니까 직선이 되는 거지. 아, 그냥 직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 정도 보니까. 자, 69. 드론. 드론. 드론이 뭡니까? 이거 뭐, PP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위에 그 PP야. verb, a past, past. Tense. Of participle, of participle, of draw, or part, or인가? Participle, and, and, and였나? Participle,
뭐 뭐야? 드로. 드로. 우와, 던졌다. 던져진. 던져진. 어, 그냥 뭐 던졌다 해도 되겠네. 과거가 되는. 그냥 뭐 아무 때. 어, 과거, 시제, 그리고 분사, 뭐 던지다. 왜? 자, 70. Tuesday. Tuesday. 이거 일단 T 대문자하고 Tuesday. T H U R S D A Y. D A Y. Tuesday. 아, 이렇게구나. 목요일. 그렇죠. Now. Now. The fifth. The fifth. Day. Day. Of the week. Of the week. 아. 그럼 목성은 뭐라 해야지? 어? 목성. 목성은 사탄인가? 그러면 Tuesday 이거 자체는 목이랑 그렇게가 있나? Tuesday는 찾아보니까 Tuesday 그 어디고 게르만족 게르만 그러니까 저 어디고 그 영국이 처음에 그거 어디고 앵글로색슨족이 내려오잖아. 그 종족이 원래 게르만족이었거든. 그 게르만족이 오면서 그 게르만족이 믿는 천둥 벼락신이 있대. 천둥 아 벼락신. 어 그게 토르야. 네 그거 그 마블에서 토르라고 봤는 유명한 그거 있어. 네. 망치 던지는 애. 그 천둥은 그러니까 토르 데이가 그 튜즈 데이가 된 거라니. 그러니까 토르 데이가 말이 바뀐 게 튜즈 데이래. 근데 왜 목요일이 됐지? 근데 이게 그 번역할 때 보통 동양에서는 오행을 쓴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토일을 넣고 그리고 그 해 넣고 달 넣고 오행을 넣어가지고 맞출 거는 맞춰주고 남는 거를 한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때 뭐고 그 썬데이는 태양이니까 썬을 넣은 거고 머는 달이니까 넣고 그 다음 화요일이 뭐야 불이잖아. 그래서 아무튼 뭐 그 대충 맞춘 것 같아. 그 오행은 일단 웬즈데이는 뭐지? 그러면 웬즈데이는 찾아보니까 게르만족의 폭풍의 신이 폭풍 있대. 아 그럼 물이랑 좀 관련 그러니까 확실히 운딘이라는 폭풍의 운딘. 신이 있대. 그러니까 운딘데이 해갖고 웬즈데이가 바뀐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이래 바뀌었더라고. 일단 거의 다 유래는 자 72 거의 다 뭐 신에 관련돼 있네. 뭐 그러니까 그, 신화에서 나오는 거야.